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지옥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1948년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조지 고드킨이라는 사람이 오랜 중병을 앓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나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의 장소였다. 나는 지옥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맛보았다. 지옥의 어두움은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지옥은 껌껌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두움이었다. 어둠 속에 있는 각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었다.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하는 열기운이 그곳에 있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빨갛게 단 삭탄 두 개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다.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붙어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다.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 나오는 바람처럼 후끈후끈했다. 몸 바깥쪽은 무슨 난로 안에 갇힌 것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려오는 뜨거운 김으로 고통스럽기 그지없었다. 이 지옥이 인간 영혼에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저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뿐. 이처럼 지옥의 불이 주는 고통은 끔찍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이 불못 혹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옥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조지 고드킨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